기가 나도 스펠이 잠깐 이렇게 없으네. 편하게 좀. For the juggler, like King Kong stepping on what's among us, scraping y'all off with the feet like fungus. Bricks on the backboard, then I hit him with the sham cause he asked for it. Crisscross, make him jump, Mac Daddy make ya. Then it's all wet just like a Laker. Yeah. I hate her, buy hater, annihilator, Ferginator like Terminator, you die hater. Like Dennis Rodman, you die here. I'm greater than kids and he's our savior. I can't help it, I'm a violator. You sleep, think it's sweet like now or later. Yeah. Tell me what you want an hour later. Send them on the one way to hell in the elevator.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앉으시죠? 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양도한 비행기 티켓으로 기적을 마주한 김민섭 찾기의 주인공. 와. 83년생 김민섭 씨 그리고 93년생 김민섭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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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83년생 글 쓰는 김민섭입니다. 93년생 디자인하는 김민섭입니다. 김민섭입니다. 오늘은 그 민섭과 민섭 특집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특집입니다. 네. 성함이 똑같은 분들을 모셔서 토크하는 게 오늘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83년생 민섭 씨는 큰 민섭 그리고 네. 93년생 민섭 씨는 작은 민섭으로 불러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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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비행기 티켓을 양도하다 만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5년 전인데 35살이었거든요 그때. 네네네. 문득 생각해 보니까 살면서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좀 여행을 좀 다녀와야겠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후쿠오카가 있더라고요. 결제를 했는데 그때 저희 좀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예약을 좀 해놨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2주 뒤에 수술을 하자. 근데 2주 뒤에 그날은 제 출국일이었거든요. 일본 여행을 가는 날. 네, 일본 여행을 가는.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걸 좀 개인사적으로 환불을 해야겠다. 아, 아쉽긴 하네요. 네네. 뭐 그랬더니 이제 환불이 된다. 근데 네. 18,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을 넘게 줬으니까 18,000원 돌려받느니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드려도 그 사람도 나도 18,000원보단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양도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네가 직접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아와라. 일단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여야 된다. 그런데 그 남자의 이름이 김민섭이어야만 한다. 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권을 이제 확인했을 때 영어 이름이 스펠링과 띄어쓰기까지 완전히 같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야. 영어 스펠링이 K-I-M? K-I-M, M-I-N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김민들이. 예. 근데 섭이 한 10가지 이상의 섭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걸 조건에 맞는 그 김민섭 씨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뭐라 해야 되지? SNS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요, 댓글,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서 또 댓글에 자기 친구 김민섭을 태그해서 너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에 들어온 김민섭 씨들이 다 하는 말이 다 나는 회사에 다닌다. 섭이 SUB를 쓴다. 이틀째 되는 날까지도 김민섭 씨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민섭 씨는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까? 저는 작가님의 책을 읽는 이제 독자분 중에 제 선배가 계셨어요. 네. 작가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제가 태그를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졸업전시 비용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댓글에 아, 나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
그날 또 우연치 않게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랑 점심 식사를 할 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아 제가 이제 태그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대표님이 갔다 와 이런 거예요 저한테. 네. 살면서 이런 일 잘 없다 이러면서 사실 그렇긴 하잖아요. 야, 네. 대표님도 참 멋지시네. 네. 네.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메시지를 그때 처음 보내신 거구나. 네. 아 그걸 이제 보시고 이게 찾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출국까지 한 5일 정도 남아 있었을 때일 거예요. 이야 재밌다. 그래서 이제 여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메시지가 한 통 또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저 그런데 혹시 괜찮다면 제가 김민섭 씨의 숙박비를 후원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모르는 분이? 네, 정말 모르는 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이유를 남겨주신 게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형편이 좀 어려워서 비행기표를 준다고 해도 아마 여행을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어딘가에 있을 김민섭 씨도 그러할지 몰라서 제가 좀 숙박비를 보태주면 조금 더 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메시지를 드리는 거죠. 아, 예, 진짜 네. 마음이 확 따뜻해지네. 아니 근데 그 뒤로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또 계속해서 그 또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났다 그래요? 네, 김민섭 씨를 찾고 나서 이제 찾았습니다 하고 올렸더니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드디어 찾았냐, 찾을 줄 알았다,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후쿠오카 그린패스 여행권이 두 장이 있다.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후쿠오카에서 하루 종일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는 티켓이 있다. 네, 티켓이더라고요. 야, 이거 네.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요. 네? 이제 또 와이파이 렌털 사업을 하는 네. 어떤 대표님께서 네. 김민섭 씨가 꼭 우리 업체의 와이파이를 쓰면 좋겠다. 네. 근데 홍보로 비추어질 것 같으니 이 상표를 지우고 내가 딱 택배로 보내주겠다 하셔가지고 통신비를 후원해 주시기도 야. 했고. 이거 별거 아닌데 이야기가 감동이 있네. 영화 같아요. 이게 또 끝이 아니네요. 네, 그게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받아봤더니 카카오라는 네.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네. 김민섭 씨 여행을 우리 회사에도 후원해도 괜찮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후원받고 떠나시고요. 아니,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예. 여행을 다녀와서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졸업전시 비용까지 후원해드리고 싶다. 와, 이야, 이거? 일단 카톡 쓰시죠? 네.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 그렇게 후원받으면 여행 힘들지 않아요? 이거 부담이. 야, 이게 부담이. 아니, 마음은 감사한데. 여기 이거 여행 허투루 못 하잖아요. 네. 붙이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후원해주신 분들 이름하고 다. 야, 이거 여행이. 그때 카카오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 이야기를 올려보자. 지금까지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였지만 여행을 3일 앞두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93년생 김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 프로젝트. 네. 근데 민섭 씨 저기 한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긴 한데 너무 부담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생각해도 목이 타네요. 그때 김민섭 씨는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좀 캐리커처를 그려서 보내드리는 걸로 이제 보답을 하기로 했고. 이제 여행 가는 날이 됩니다. 당일날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날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 대면을 했을 때 두 분이 보자마자 이 사람이 딱 김민섭이다 느낌이 좀 오셨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김민섭 씨만 보였어요. 저 사람이다. 어떻게 아셨어요? 뭔가 살짝 내가 김민섭입니다 하고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 얘가 김민섭일 수밖에 없다. 아, 약간 그런 느낌? 저는 되게 작가님을 만나는 거는 되게 설렜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의 시작을 이렇게 그래, 끊어주신 그렇죠. 분이니까. 반갑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편하게도. 근데 우리가 그때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페이스북에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댓글들이 다 똑같았어요. 뭐라고요? 원래부터 형제 아니었느냐. 삼촌과 조카 아니냐. 김민섭이란 이름은 이렇게 생겨야 가질 수 있는 거냐. 근데 이게 좀 많이 닮았다. 두 분이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작은 민섭 씨가 작가님께 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을까 하고 좀 물어봤다고요. 네, 작가님과 저와 이제 그 이어진 그런 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270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나를 그러니까. 도와줬을까? 그게 며칠 동안 싸매고 생각을 해도 도저히 답을 안 나와서 작가님 보자마자 거의 답을 구하듯이 물었었어요. 그때 이제 작가님이 사실 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작가로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굉장히 힘들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매주 고기를 사주시는 분도 계셨고 사무실이 비었으니 와서 그냥 여기서 글 작업하라는 분도 계셨고 작가님도 그때 이해가 안 가셨대요.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작가님이 그분들한테 이제 물었을 때 그분들 답변들이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 되면은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셨다고 해요. 저한테도 같은 말을 해주셨어요. 저도 또 다른 데도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후원자분들한테 묻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그래, 그래, 그렇죠, 맞아요. 그 메일들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해소가 좀 되셨구나. 네.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메일 중에 하나가 내가 행한 나눔과 응원이 당신을 거쳐서 세상에 더 멀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퍼진 나눔과 응원이 우리들의 두려운 세상 여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멋지다. 메일을 딱 받았을 때 저는 그때 가장 많이 좀 납득이 됐어요. 아, 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나에게서 끊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게 정답이네요. 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 나는 운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받은 후이들을 더 멀리 퍼뜨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작가님 처음 만났을 때도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으면서 부러웠어요. 왜냐면 작가님은 이미 자기가 받던 후이를 저에게 전달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멋있다 했더니 내가 멋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멋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작가님이랑 저 도와주신 분들 보면서 인생관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여행을 하시면서는 좀 어떠셨어요? 이거 돈 하나하나 영수증 다 챙겨야 되고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려야 되고 막 작가님한테도 여행을 어떻게 다녀오면 좋을까요? 뭐 이런 고민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모아준 마음이 저가 부담되기를 바라면서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는 거는 제가 오히려 여행을 그냥 편하게 다녀오는 게 아닐까라는 대로 이제 결론이 이제 이어져서 이제 여행의 의미는 퇴색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럼 됐네요. 네, 저 그냥 네. 시원하게 편하게. 네. 그 이후로도 두 분은 조금 서로 계속 교류를 좀 하셨습니까?
친구처럼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 사진을 봤어요. 근데 졸업생들 중에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있길래 오, 혼자 그런 옷을 입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 최우수 졸업생이 돼서 총장에게 상을 받았다고. 어. 학교 전체는 아니고 과에서. 아, 그래도. 과도 그래도. 축하한다라고 했더니 그때 들었던 말들이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잘 안 될 수가 없었다. 야, 아니 이게 무슨 뭐 국고과에 다녀온 이후로 인생이 지금. 야. 자금민섭 씨는 어떻게 그 여행 전과 후에 인생에 좀 뭐 바뀐 점이 있습니까? 출퇴근길이나 등교길에 이제 수많은 지나가는 차도 보고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냥 예전같이 그냥 출근해야지 이러면서 지나갔을 텐데 거기 계신 사람들이 보여요. 분들이 저분이 맞아. 저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응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응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수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응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냥 걷다가 어떤 결정 상황이 있을 때 온전히 나만 잘 되는 길은 선택할 때 좀 머뭇거려지긴 해요. 나쁜 짓 못하겠어요. 또 실망하실 것 같고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근데 그게 저는 좋아요. 좋은 부채인 것 같아요. 제가 잘 퍼뜨리기만 하면. 아 근데 그 작가님은 혹시 어떤 글을 좀 쓰세요? 아 저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고. 아, 어? 어? 그 책 베스트셀러 된 책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 그 책을 쓰셨구나. 대학에서 일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이 안 됐어요. 그 강사들이. 그래서 주 4일 이제 물류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강의하러 가고 뭐 논문을 쓰고 아이를 보고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기록해 두고 싶었거든요. 아니 진짜 이 두 분과 같은 이런 마음 또 함께 해주신 그 분들의 많은 마음처럼 이런 선순환이 세상을 진짜 감싸야 우리 사이가 좀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